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서울에서 오신 분이 훌치기로, 한 마리 잡으셨네요. 오늘 엄청 잡으시네. 아, 그래요? 얼굴을 찍어서 크게 잡아가셨는데, 코로나 문자가 또턱 와버렸네요. 아, 환장하겠네요. 그래서 영상이 잠깐 끊겼습니다. 자, 저기는, 아이고, 제가 나오니까 큰 놈들이 지나가네요. 두 마리, 여기 큰놈두 마리 있어요. 자, 여기 사장님 또뜰 채로 포착을 하시고, 잡으셨나? 아, 뜰 채로 잡으셨습니다. 자, 여기 큰 놈도 세 마리 있네, 여기. 줄 엉키겠다. 자, 훌치기 하시는 분들이 지금 승호를 잡고 계십니다. 아, 놓치셨네. 아깝네. 자, 저는 승호를 이만큼 잡았습니다. 저도 먹을 만큼 잡았습니다. 자, 저는 이 뜰채만 하나 있으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뜰채 안 하면 숭어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먹을 만큼 잡았으니까 무리하지 않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훌치기 하시는 분 앞에 엄청 큰놈 있는데 요걸 잡나 못 잡나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엄청 큽니다. 수초에 끼어 있는데 앞에, 아, 안타깝네요. 수초에 걸려버렸네요. 끊겼어요? 자, 저는, 제가 잡은 건 요만큼 잡았고요. 저기 가서 한번, 투망하시는 분들을 한번 보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장에는 방파제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와 계십니다. 제 영상을 보고 오셨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보람을 느낍니다. 자, 서울에서 오신 분이, 제 방송 보고 오신 분이, 숭어를 훌치기로만 잡았습니다. 엄청 사이즈 엄청 큰 걸로 많이 잡으셨네요. 자, 저는 또, 저쪽, 투망 치는 곳으로 이동해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물치항 해변에는 오늘도, 숭어 때문에 많은 인파가 모여 있습니다. 완전히 숭어 축제가 벌어진 것도 아닌데, 사람들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 오늘은 투망 던지는 분들이 얼마나 누웠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라에다가 엄청 잡아 놓으셨네요. 자, 지금 금방 투망을 들고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투척하신 분도 계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허탕이 많네요. 자, 여기 사장님은 갖고 오셨는데, 자, 엄청 큰 놈으로 많이 잡아 놓으셨네. 자, 파도가 오늘은 좀 세가지고요. 이 어항이 좀 밖에 설치됐네요. 파도가 좀 높이 밀려와가지고 왔어요. 이거 어디신가요? 철물점요. 이거 얼마에 하나요? 이거 얼마 줬더라? 이거 3만 원이요? 3만 원 정도 가죠? 글쎄요, 저 모르겠네요. 아니,
민물약 그러는데 네.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자, 제가 입은 예, 장화가 달린 우비를 얼마 예, 줬냐고 물어보셔가지고 가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여기는 아 이제는 예, 어항이 별게 다 나옵니다. 아, 이 거품이라서 고기는 안 보이는데 예, 많이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자, 또 투방 던질 타이밍을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물지해변에는 승모가 곡소리 나고 있습니다. 죽어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분이 던졌나? 아, 예, 여기 분이 던지셨네요. 이번 투망에는 엄청난 양이 또 나왔네요. 자,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들 나왔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